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엄마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 추석 특집으로 제가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오늘 저희 집 텃밭에 있는 다할리아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하나 담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별로 애정을 덜 쏟는 곳인데, 왜냐면 이쪽은 씨앗이에요. 씨앗 다할리아가 이렇게 크는 곳인데, 여기 파라솔이 있고 이렇게 주황 색감, 셀베를 닮은 주황 색감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는 지금 뒷모습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셀베어랑 조금 틀려요. 셀베어를 제가 한 송이를 꺾어 왔어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셀베어가 훨씬 크죠. 셀베어 맞는가요? 셀베어는 꽃이 큰데 요 아이는 이렇게 작아요. 좌측의 아이가 셀베어고 요 아이는 씨앗으로 키운 아이. 색감이 주황색 진한 아이라서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여기 파라솔이 있고, 여기 또 노란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다할리아가 있어요. 오늘 제가 다할리아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쁜 삶은색이에요. 삶은색인데 이렇게 여러 송이가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삶은색. 여기도 예뻐요. 여기는 조금 덜 폈는데 색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색깔도 굉장히 예쁘죠. 여기는 다 씨앗으로 뿌린 다할리아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흰 색깔. 지금 해가 많이 떠올랐는데도 영상이 굉장히 밝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얀 아이 다할리아가 지금 한창이에요. 여름에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기온이 이렇게 서늘해지면서 이 다할리아들이 정말 예뻐요. 여기도 꽃뿌리 작은 씨앗 다할리아. 여러분, 요 아이는 토종 다할리아. 색감이 굉장히 멋스럽죠. 요 아이가 바로 토종 다할리아예요. 토종 다할리아는 이렇게 한 모체에서 다양하게 꽃이 피어요. 이런 색깔도 피고, 올 또 빨간색으로도 피고, 여기는 전체가 빨갛게 피는 아이예요. 와, 여러분, 여기 베를린의 영광이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세상에, 베를린의 영광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요 아이가 바로 저를 다할리아에 푹 빠지게 만든 그 아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베를린의 자랑, 베를린의 영광. 그리고 핑크 벌집무늬 폼폰. 요 아이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준 소형 빨간 폼폰. 정말 예쁜데 이 휴대폰 카메라가 요 아이를 갖다 표현을 다 못해요. 색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도 소형 빨간 폼폰. 여기도 지금 꽃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도 소형 빨간 폼폰. 요 아이가 굉장히 또 비싸요. 아, 이렇게 예뻐요. 여기도 지금 꽃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10월달인데도 이런 식으로 다할리아가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노란색.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석 선물로 이렇게 다할리아를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멋있는 아이 이름은 콘트라스트. 다할리아는 역시 이렇게 화형이 커야 멋있어요. 색감도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아주 멋집니다. 옆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기르다가 누르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이름은 콘트라스트. 키도 굉장히 크고 줄기도 이렇게 빨개요. 이 콘트라스트는 조금 늦게 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여름에는 꽃을 별로 안 보여주고 지금 꽃망울이가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같은 꽃 모양이 지금 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핑크. 씨앗으로 키운 아이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펴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소형 빨간 폼폰.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가장 예쁜 다할리아.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우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꽃을 늦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첫 꽃을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벌써 지고 있습니다. 다할리아 꽃은 피면은 오래가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계속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꽃은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긴 아이. 제가 요 아이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고수님한테 아직까지 연락을 못했어요.
이렇게 두송이가 활짝 피었어요. 요 아이도 구근으로 심은 아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는 오드리. 아마 너무 예뻐가지고 오드리 햅번에 오드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오드리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도 지금 막 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방아깨비 부부가 여기 와가지고 사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냠냠하고 갔습니다. 요 아이가 바로 화이트 폼폰. 여기는 노란색인데 제가 요 아이도 구근으로 심었어요. 구근도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를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렇게 노란 아이, 요 아이도 구근으로 심은 아이예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정열적인 파이어 앤 아이스.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생겼어요. 꽃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름이랑 요 꽃의 형태가 딱 맞는 아이, 파이어 앤 아이스. 요렇게 필 때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색감이 멋진 아이는 화이어 앤 아이스. 굉장히 멋스럽게 생겼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꽃망울이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달이 되면서 서리가 올까봐 큰 걱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창. 저희 집 텃밭 정원에는 다일리아가 한창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화이어 앤 아이스. 정말 멋있죠. 요 아이도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다이아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바로 뒤에 디바. 이 디바는 정말 최고예요. 진짜 7월부터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벙글벙글 계속해서 꽃을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예쁜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화이어 앤 아이스, 그리고 뒤에는 디바가 이렇게 예쁘게 잘 피어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여러분 셀비어예요. 셀비어가 태풍에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까지 이렇게 예쁜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페트라스 웨딩이에요. 페트라스 웨딩이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이게 다 페트라스 웨딩이에요. 해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밝은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저녁 무렵에 보면은 아주 예뻐요. 이 아이 이름은 페트라스 웨딩. 여러분, 요 아이는 외성종인데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키가 나지막해가지고, 요런 아이는 태풍에 쓰러지진 않지만, 또 땅에서 가까이 지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 작은 아이는 또 장마철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 집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장마와 태풍에 무르지 않고 잘 견뎌줬어요. 이렇게 또 예쁜 주황색 꽃을 이렇게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요 색도 제가 씨앗으로 키운 아이. 씨앗으로 키운 아이도 꽃이 큰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오렌지 색감. 요런 색감도 있어요. 요 색감도 굉장히 예쁘죠? 속에 이렇게 빨간색이 조금 있어요. 여기는 지금 튀기 시작해가지고 더 예뻐요. 오렌지 색감, 다일리아. 그리고 또 여기 빨간색. 여기도 혹꽃인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요. 요런 아이는 혹꽃이지만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뻐요. 그리고 여기 제가 애정하는 여기 치거디. 치거디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치거디가 이런 식으로 색감이 진해가지고 소형 빨간 폼폼이랑 굉장히 닮은 아이. 이렇게 치거디 예뻤고, 이쪽에는 또 치거디 멋진 아이. 이중 색감. 이렇게 예쁜 치거디가 활짝 폈어요. 여기 또 누워있는 호코 다일리아. 빨간 색감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약간 한련화 같이 피었죠? 이렇게 밝은 빨간색 다일리아가 두 송이가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일리아를 이 방아깨비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갉아먹고, 아까 보여준 이 오렌지 색감. 오렌지 색감 다일리아.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 또 빨간색. 저쪽에 뜬 아이. 이런 색감.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흑장미 색깔이에요. 여기는 블루 세이지예요. 블루 세이지가 키가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을 뽑아내니까 누워버렸어요. 누워서도 예쁘게 매력적인 꽃을 피워주는 블루 세이지. 이 색감 정말 예쁘죠? 블루 세이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잘 보내시고, 블루 엄마는 나중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